코로나19 확진세에 각국은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글로벌 시장은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은 악재보다 호재 더욱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1860선에 빠르게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7.84% 상승한 1860.68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6.68%가 오르며 611.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이 7,661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3,064억 원, 4,488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2,413억 원, 3,471억 원씩 매도했지만 개인이 8,157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인 메인스트리트 대출 등을 포함해 총 2조 3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등급이 낮은 회사채, 즉 투기 등급에 대한 매입을 시사하며 증시 부양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OPEC 플러스 긴급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OPEC 플러스는 5월부터 6월 1일 1천만 배럴 감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듯 보였지만 멕시코의 막판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결국 오늘 저녁 열리는 G20 에너지 장관 화상 회의로 원유 시장 안정화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며 집밥 위주의 생활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수재 소비가 늘어나며 음식료와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관련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76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시의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상징하는 일로 해석되며 국내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의 중국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고 향후에도 가파른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운송 장비 업종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연준의 정크본드까지 매입하는 대출 지원기구 발표는 시장의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감산 합의 불발에 따른 불안감, 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세와 개선된 중국 차이신 제조 PMI가 실물 경제 회복으로 실제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되는 중국 3월 수출 지표와 금요일 발표되는 1분기 GDP 등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